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치동 최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위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린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 하루 쉬었는데도 꽤 네. 오랜만에 뵙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중간에 하루 쉬니까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날이 곧 오기를 주 4일제. 예. 중국 오늘은 심천 종합지수는 거의 1% 정도 빠졌고 항셍지수는 좀 오르고 그랬네요. 네. 오늘도 그 노동절 연휴로 월화수 3일 휴장하고 오랜만에 중국장 개장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좋은 모습 아니었고요. 네, 상해시장과 심천시장, 양시장 다 하락했고 홍콩시장은 뭐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월화수 3일간 거래되면서 워낙 하락했었다 보니까 키 맞추기 정도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상해 본토시장이 0.2% 정도 하락해서 3,441포인트 끝났는데 시장 여전히 조금 자신감 많이 잃은 모습이고 거래도 한산하는 그런 모습 나오는 하루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고 미국도 그런 것 같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나 어젯밤에 옐런 재무장관 금리 인상 관련 노이즈가 그 미국 시장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 중국을 대표한 성장주들도 여전히 그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중국 시장도 개장 전에 인민은행에서 유동성을 400억 위안 정도 회수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경계감 여전히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심천 시장에는 영향을 조금 많이 줬던 이슈가 전에 미국에서 그 백신 기업들 코로나 백신 지적 재산권 폐지에 관련된 얘기가 언급됐었는데 네. 그게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데미지를 조금 입는 모습이 오늘 나오면서 홍콩 시장 상대 있는 오늘 복성제약이 오늘 장중에 거의 25%까지 급락했다가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14%로 끝났고요. 여기가 백신 만들어요? 맞습니다. 수출도 하나요? 하겠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복성제약과 안 쓰고 자기들이 만든다. 그러니까. 걱정. 지금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mRNA 방식, 메신저 RNA 방식을 사용하는 기존의 백신들이 인기가 가장 많이 있거든요. 예. 모더나가 이제 대표적인데 지금 복성제약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현재 메신저 RNA 방식으로 생산 가능하게 모더나 기준으로 연간 10억 회에서 15억 회 정도 양산이 가능한데 문제가 이제 미국 국민들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여러 번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산되는 것 중에 수출 여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중국 백신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마켓이라고 시장은 기대했던 건데 네. 만약에 지적재산권이 만약에 유예가 돼서 모두가 다 모더나 RNA를 복제할 수 있는 방식이나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고 하면 예. 사실은 메신저 RNA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시장을 잃게 되는 거니까 좀 시장은 부담으로 많이 느끼는 모습이고요. 뭐 또 중국의 제약계에서는 지적재산권 폐지되면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반사약을 보고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이건 약간은 좀 노이즈가 좀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뉴스가 조금 더 지나봐야 아마 정확히 판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만들 여력과 능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지적재산권 때문에 못 만들었다면 그 기업에게는 호재일 거고 맞습니다. 만들어 팔면 되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백신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뭐 전문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mRNA 방식 자체가 글로벌리아 캐파가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풀 캐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 지적재산권 폐지하는 게 글로벌리아의 공익인가에 관해서 일단 미국의 제약업계는 좀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익이 없는 조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옆에 딱 앉혀서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게 보통 제네릭 의약품은 성분을 똑같이 만들면 같은 거가 나오지만
백신은 그게 아니라 이게 막 조합하고 뭐 더 배양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똑같은 거 안 나온다고. 네. 임상시험 다시 해야 될 걸? 이제 그렇게 하던데요. 그 부분도 정확한 지적이고, 이제 보통 우리가 제네릭으로 부르는 부분은 화학 합성약이기 때문에 사실 예. 화학 공식대로 조합하면 누구나 다 생산할 수 있는데 이 바이오신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포 배양의 문제가 있고 네. 실제로 완전히 똑같은 약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효가 더 개량될 수도 있고 더 못해질 수도 있고 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메신저 RNA는 뭐 그거야 안 가르쳐주면 못하는 거니까. 아무튼 백신과 관련한 제약주들이 많이 내렸네요. 네, 오늘 중국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시장에 가장 조금 부담 주는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뉴스 있었습니까? 최근에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 쪽 투자자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분들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예. 저도 영업점에서 현장에서 많이 받는 전화가 중국 시장을 지금이라도 매도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의를 받을 정도로 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소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국 시장에 대해서 휴장 기간 동안 5월 노동절 연휴 이후로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온 중국 현지 증권사들의 의견을 조금 모아서 가져와 봤고요. 예, 예. 네. 예. 저희 중국 담당이신 권영빈 선임연구님 도움을 조금 받아서 현지 증권사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련 내용들 조금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네. 먼저 현지 증권사들이라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회사들은 아니지만 우선 대형사들 위주로 의견을 보면 중국 현지의 국태군안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리뷰해보니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4월 30일에 조금 중요했던 중앙정치국 회의도 있었는데 그때도 유동성의 긴축에 대한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동성 환경은 중국도 뭐 아주 긴축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시장이 우려만 있을 뿐이고 네. 생각보다는 완화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고요. 괜찮다. 네. 예. 그렇게 보면 아마도 4월 말에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5월 중순에 반등 시나리오를 좀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정도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요. 중국 증권사도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증권사 스탠스는 롱 편향이고요. 네, 네 예. 그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장기적으로 금융의 역사 자체가 항상 상승의 역사였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게 맞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아주 단기적인 뭔가 좀 시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상치를 좀 좋을 때는 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해줘도 좋은데 그래야 좋다고 할 때 믿을 텐데 거의 뭐 계속 좋으면 좋고 나쁘면 좋았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쪽이긴 해요. 네. 중국도 그럴 것 같아서 맞습니다. 뭐 하우스비에서 사실 부정적인 의견이란 건 굉장히 예. 희소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행간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네. 그 행간을 읽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할 것 예.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낙관 편향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까지만 섹터에 대한 부분의 힌트를 조금 발견할 수 있었는데 국태군안증권에서는 신에너지 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린에너지나 탄소중립으로 부른 섹터에 관심을 조금 더 덜하고 조언하고 있는 것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제약산업 포함해서 탄소중립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권사인 해통증권에서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실적 수준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정도 의견으로 보는 것 같고요. 관심 가진 섹터는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동일하게 신에너지 섹터를 좋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에너지?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증권이라고 불리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정부 정책 금리를 봤을 때 여전히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정부의 스탠스는 시장의 우려만큼 그렇게 아주 긴축적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수 소비 쪽이 좀 시장의 기대보다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의료 쪽 그리고 뭐 철강을 포함한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조금 포커스를 돌아 정도로 조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큰 문제는 없고 정부의 의지도 뭐 꼭 긴축은 아닌데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1월 중국이 춘절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과열 기미가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3700포인트를 깨고 올라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고 서두른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긴축적인 스탠스나 시장에 대한 그 중앙
은행의 경계감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급격히 식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다만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기본적으로 컨센 상회하거나 컨센에 부합한 정도 양호한 실적이 나왔고 정부의 스탠스도 사실 1분기만큼 강하게 긴축적인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기관의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같이 나왔었는데 5월 중순까지는 조정의 좀 기간이 지속되겠지만 그래도 5월 중순 이후는 반등에 대한 힌트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약간은 그래도 낙관을 조심스레 예측하는 의견이 더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과거 지나간 데이터를 보면 5월달, 6월달 이런 날은 그런 달은 몇 년 5월달이든 별로 다른 계절 다른 달보다는 주가가 좀 덜 올랐다. 그래서 5월달에 팔고 가을에 사면 좋아요. 뭐 이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셀인 메이라고 하는 게 관용구가 되면서 근데 나도 모르게 팔고 그랬어 그럴까요? 셀인 메이에서 이제 근간은 기본적으로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새로운 기대감을 줄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게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1분기에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된 건 어떤 심리냐면 결국 새해에 대한 기대감,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감인 거고 네. 그 기대감의 근간에 1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면 두 번째 이벤트가 2분기의 실적 발표인 건데 네.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시간이 꽤 아, 많이 남아있는 거였잖아요. 연말 쇼핑 시즌도 한참 멀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의 기대를 상회할 정도의 실적이 나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효과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좀 항상 부풀려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새로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새로운 건 없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된다 매년? 네. 야. 다만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땐 실제로 5월 하락보다는 6월 하락의 케이스가 더 많이 있었고요. 예. 중국은 실제로 5월에 약세인 국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네. 그래서 5월 되면 말씀대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니까 그거 일단 리뷰를 좀 해봐야 되겠고. 올해 5월은 어떨 것 같습니까? 중국 뭐 다른 나라 증시 뭐라도. 우선 5월 이 들어오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대략 마무리되고 있는데 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컨센에 실망시키지 않는 정도의 정상적인 수준의 실적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5월이 되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는 게 기업들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1분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뷰가 나오게 되거든요. 예. 예. 뭐 실제로 지난 5월 초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게 미국의 버클세스웨이가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포트폴리오가 오픈이 됐고 역시나 이번에도 워렌 버핏이 애플을 아주 작은 비중을 매도하긴 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40% 정도를 유지하면서 애플에 대한 애정을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고요. 뭐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도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진입해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오픈되는 시기다 보니까 네. 1분기에 과연 이들이 어떤 걸 사고 팔았고 어떤 쪽 비중을 늘렸는지가 조금 체크해 볼 만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네. 지금 중국 내에서도 조금 더 중요하게 비중 있게 보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바오투안이라고 부르는 공모형 펀드들의 수급보다도 중국의 좀 더 국내로 비하면 연기금에 해당되는 장기 투자자들, 보통 우리가 국가 대표 펀드라고 부르는 네. 국가의 자금으로 이제 투자하는 공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국가 대표 펀드들의 포트폴리오가 더 장기적인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QP라고 해서 외국인 중에 적격 투자자로서 기관 투자자 인증을 받은 투자자들을 QP 투자자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보통 중국의 스마트머니 혹은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할 만한 종목들을 좀 골라낼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주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좀 변했습니까? 약간의 변화는 조금 있었고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국가대표 펀드와 그 QP 투자자들 모두 다 장기 투자자고 대형주에 대한 선호가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은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편입되어 있는데 다만 조금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이 QP 투자자들 그러니까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가 1분기에는 메이디 그룹을 굉장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아 메이디 네. 일본의 중국의 가전
가전 LG전자 맞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네. 그 중국의 가전을 대표하는 메이디그룹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메이디를 왜 늘렸는지 조금 체크해 보니까 최근에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중국의 제조업 기반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란 기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게 스마트 제조라고 해서 인건비를 조금 절약하면서 공장 자동화나 아니면 예. 산업용 로봇 같은 테마들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메이디그룹이 2017년도에 독일의 쿠카를 인수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제조 기업으로 발돋움하다 보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가대표 펀드도 그렇고 기관들과 외국인이 모두 선호한 기업으로 조금 자리 잡힌 것 같고요. 이번에 오픈된 1분기 말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총 포트폴리오가 대략 한 450개 정도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탑10 중에서 네 번째로 위치해 있더라고요. 메이디그룹이. 근데 네. 1위, 2위, 3위는 다 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지금 가장 선호한 기업이 메이디그룹이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술회사가 제일 높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못 사니까 그런 회사를 왜 안 사요? 가능하고 그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백주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 같고요. 네. 국가대표 펀드의 경우에는 탑10 포트폴리오 오픈해 보니까 상위 한 5위까지는 다 은행으로 채워져 있고 예. 나머지가 백주 기업에 한 서너 개 채워져 있고 10번째 정도로 메이디그룹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국내 자금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백조에 대한 선호가 많이 있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술기업으로 밸류에이션 했을 땐 중국 백조 기업의 아. 멀티플이 약간 높다 보니까 선호도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언제까지 저 술을 저렇게 중국인들은 마실 거야. 저러다 말겠지 말겠지 하면서 벌써 20년 이러니까 네. 아. 지금의 가격이 주류 기업으로만 봤을 땐 사실 유럽을 대표하는 주류 기업이나 미국을 대표하는 주류 기업과 비교해서 멀티플은 상대로 비싼 건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 외국인들 의식하다 보니까 아마 공격적으로 비중을 많이 늘리진 않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 그 국가별로 사람들이 돈 있을 때 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는 럭셔리 휴대폰을 사고 어느 나라는 비싼 술을 사고 어느 나라는 뭐 명품 럭셔리 백 같은 걸 사고 중국은 술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메이디 그룹. 네. 메이디 그룹은 확실히 스마트 제조라는 테마로서 매력 있고 기본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시점에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라고 보는 의견들은 조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조금 눈여겨볼 만했던 게 이번에 국가대표 펀드가 비중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의외로 제약 바이오 업종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네. 예. 국가대표 펀드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전체 산업에서 포트폴리오 비중 내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중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내수 수요가 워낙 견조한 상황이고 네. 성장률도 가파르게 나오는 업종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뭐 작은 종목들이나 특정 테마가 있는 종목보다는 보통 대표 종목이라고 불리는 항서 제약에 대한 선호가 많이 있었고 예. 뭐 야오밍바이오 같은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내 대형주들에 대한 선호가 조금 뚜렷하게 관찰되는 그런 포트 분류가 보였습니다. 국가대표 펀드는 우리로 치면 연기금. 맞습니다. 여기도 연기금이 돈 잘 벌어야 국가 중국이 좋으니까 연기금이 사고 또 정부에서 밀어주고 뭐 이런 거는 안 하나요? 이 국가대표 펀드는 조금 재미있는 게 네. 이게 국가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게 지수가 과도하게 빠졌을 때는 지수의 구원자 역할을 해주는 펀드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과거에도 중국 시장이 매우 과도하게 빠졌다, 지나친 낙폭이다라고 하면 이 국가대표 펀드라는 곳들이 나와서 정부 자금으로 시장을 막 매수해줬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엔 그 정도로 적극적인 매수세가 관찰될 정도는 아니었고 다만 시장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쪽에 좀 포인트를 두는가 정도는 볼 수 있었는데 알겠어요. 여전히 은행과 백주 쪽은 아직은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용도로 쓰는군요. 연기금을. 연기금을 사게 하고 열심히 밀어줘서 연기금이 돈 벌게 하자가 아니라 증시 떨어지면 가서 너 빨리 메꾸고 와. 이제 이런. 이 자금은 중국의 뭐 인민들의 노후 자금의 성격보다는 어쨌든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그 투자 캐파 정도 돈주머니? 네 그렇게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중국은 그렇군요. 제약바이오 많이 사고 있고 아예 외국인들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는 좀 들여다볼 게 있습니까? 아까 항서제약 뭐 메이디그룹 정도
늘린 것으로. 네, 기본적으로 중국에 플레이하는 외국인들의 선호는 확실히 대형주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뭐 기준 모태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기관 투자들이 아닌 일반 외국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다만 좀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사실 2021년도 1월 춘절 이후에 시장이 과잉하게 기대감을 반영한 이후에 지금 10% 넘는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 네. 시장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도 조금 의아할 정도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수급이 중국으로 많이 몰려가 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상승세가 관찰되지 않고 있는 시장이라서 외국인 자금 수급이 굉장히 좀 천천히 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MSCI 리밸런싱 뭐에 따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긴 하겠지만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최근 4개월간 누적돼서 중국으로 들어간 외국인 적격 투자자 자금이 2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연간으로 들어간 자금이 약 한 35조 정도라고 하니까 벌써 불과 4개월 동안 작년에 유입된 자금의 70%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된 거니까요. 분명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상위 시장의 부진을 어느 정도 저감해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주식 산다. 사실 큰 경제권의 주식 중에 그래도 나름 조정도 좀 받고 조금 덜 오르기도 덜 올랐죠, 중국 주식이. 맞습니다. 그래프 보면 어우 미국 주식은 저건 뭐 이런 느낌 들 텐데. 자신감은 많이 떨어져 있고 시장의 활력은 확실히 줄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가격적인 매력은 관찰되고 있다고 일부 뭐 외사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것 네. 예. 그래서 시장 전체는 아직까지 자신감을 찾기엔 조금 이런 모습이고 아직은 노이즈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분기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국가대표 펀드 같은 장기간 투자라는 장기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적격기관 투자자들 같은 스마트머니들이 선호하는 중복된 포트폴리오 뭐 제약바이오에서는 항세제약 같은 종목이 대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스마트 제조 쪽에서는 메디그룹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저희가 접근해 볼 만한 정도의 타이밍이 아닐까 정도의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이 프로가 좀 분발해서 좀 대답 못하시는 질문을 찾아봐라. 좀 이게 뭐냐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즘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여기 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나오신 미래에셋증권의 최영석 선임 매니저는 사람이 아니고요. 미래에셋에서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따로 소개를 안 해드린 모양인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부끄럽습니다. 최파고입니다. 네. 예. 오늘 미국 유럽 시장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은 괜찮아 보이다가 나스닥은 다시 이제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선물이 네. 약보합 권입니다만 여전히 유럽 시장도 아까 전 소폭 상승해서 개장했는데 오히려 약간씩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네. 유로스탁스 기준 한 0.3% 정도 소폭 밀리고 있고 영국은 그래도 상대 유로 강관해서 0.1% 정도 소폭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그 금리 인상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노이즈가 조금 많이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니얼런 의장도 아마 그렇게 강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의 의견을 얘기한 건데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한 느낌이라 좀 당하고 있을 것 같고 나스닥의 상대 약세가 좀 관찰되고 있고 선물 기준으로 한 0.1% 정도 나스닥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퇴근길에서도 이제 비슷한 주제를 했었어요. 네.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찐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찐이면 곧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도 올리고 그거 할 거고 일시적인 거면 그냥 저러다 말고 뭐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은 그냥 또 쓱 지나가면서 다시 골디락스가 나타나겠죠. 어떤 쪽으로 무게감을 두고 계십니까? 최 선임께서는? 현재 시장에서 관찰된 인플레이션은 진짜 시장이 경기 회복을 반영한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예. 다만 의사결정권자인 연준은 이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관찰될 걸 이미 예상하고 정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나 시장이 이미 산정했던 거 왜 이벤트가 발생한지를 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우리가 관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공히 인식하고 있었고 뭐 워렌 버핏이 인플레이션이 관찰되고 있다.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관찰될 것이다 라는 그 정도 산정한 범위 내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 예,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에 관찰됐을 때 우리는 바로 테이퍼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관찰돼야 되고 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테이퍼링을 한다고 충분한 내심을 가질 거라고 이미 시장에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정책을 바뀔 정도의 예상 밖의 이벤트냐면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예상 범위 내 인플레이션 계속 관찰될 거고, 다만 그게 연준이 허용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2%를 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의 그 정책 방향의 스탠스라는 게 그렇게 급격히 변하지 않고 시장에 미리 신호를 주는 방향으로 충분히 내실을 가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민감함을 가지기보다는 사실은 아직은 투자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아요. 연준이 얘기해 준다고 했죠. 테이퍼링 할 거면 몇 달 전에 대강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꽤 오래전부터 한다고 얘기할게. 이제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지금도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고 이 인플레가 기저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거라면 다시 이제 인플레가 사라지겠죠. 이제 가을 되면.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된다고 혹시 가정을 하면 연준도 그거 보다가 진짜 계속 되네? 라고 해서 뭐 연말 가까우면 우리 테이퍼링 할게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야 이제 내년 봄부터 테이퍼링이 들어가겠으나 어차피 그럼 지금부터도 결국은 특별하게 뭔가 이제 기대할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인플레가 나타나고 그러면 테이퍼링 시작은 가을에 하겠으나 이게 지속적인 거라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 게 현명하고 지속적인 게 아닌 거라면 아직 주식을 팔 때가 아닙니다 라고 판단해야 될 텐데 그게 정답은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죠. 가봐야 알지만 최파고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심상치 않습니까? 올해 3월에도 아마도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예. 금리에 고통받는 시장이라는 표현을 투자들이 많이 사용했고 언론에서도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결국 시장은 지나고 나서 금리 안정되고 시장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지금 우리가 맞닿아 있는 우리가 지금 지켜보는 시장은 어차피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금리 환경에서 정상적인 금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 시장인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얘기는 딜레이 되든 앞당겨지든 어차피 금리 인상이란 건 정해진 시나리오인 거고 결국은 간다? 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제는 금리 인상의 그 시나리오, 금리 인상의 사이클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의 역할은 좋은 자산을 투자해서 자본 차익을 남기는 게 목표가 되는 건데 예. 금리 인상이 반드시 투자와 상치된다는 인식을 그것도 고정관념입니까? 네, 그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많이 그 프레임에 좀 갇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시장을 이제 잘 보는 많은 스마트머니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은 금리와 주가가 반비례한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결국 우리가 좋은 자산을 좋은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 우리의 포지션을 자산 배분한 그런 노력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외에 엉뚱한 곳에 이제 많은 예측 능력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에 특히 이제 성장주에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도 아주 명확하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코로나 난리통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그러면 저금리잖아 라고 답을 주셨으니 그게 사라지면 최소한 그거는 토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 나름 납득은 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1분기 미국 10년물 그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예. 일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종목들의 조정은 매우 거칠게 진행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뭐 시가총액 30조, 50조 단위의 꽤 큰 기업들 대부분이 반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서 금리의 영향력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는 그 논리에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예상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의문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금리 환경 때문에 그 비즈니스 자체가 훼손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의 영향력이고 예. 네, 금리 부분은 사실 멀티플이 높은 기업들에게 좀 크리티컬할 수 있는 이슈긴 하지만 예, 예, 예. 그 외의 장기 우량한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성장 자체가 훼손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경제학 이론에서 존재한 영역이고 좀 더 본질에 가까운 실제로 나타낸 패턴이나 현상은 경기 회복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간 초입 구간에서는 예. 주가와 금리가 함께 올라가게 되고요.
예.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많이 올라간 높은 주가, 비싼 주가와 높은 금리가 만나게 됐을 때 조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예. 지금은 사실 금리의 절대적인 레벨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낮으니까. 조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의 레벨도 그 정도의 강한 조정을 얘기하기엔 아직은 뭐 어느 정도 작은 과열은 관찰되고 있지만 버블이나 뭐 시장의 두려움을 가질 정도까지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심스러운 얘기했는데 이프로님의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제 진심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네요. 아, 네. 예, 그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게 참 고민거리예요. 원래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경기 좋아지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그보다 먼저 뭐 오르거나 하여튼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오르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맞으려면 그 이전의 불경기 상황, 그래서 금리가 낮았을 때는 주가도 내려갔어야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가도 올라가자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 불경기 상황에서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주가는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선반영됐던 게 이제 다시 조정이 되게, 그럼 금리 낮을 때도 올라가고 오를 때도 올라가면 주가는 계속 오른다는 말이냐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좀 달리 움직이지는 않을까? 아, 그 걱정이죠. 그 부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결정하는 많은 팩터 중에 하나로서 금리가 존재하는 건데, 그 금리의 논리에 너무 많이 빠져들게 되면 금리가 시장을 결정짓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랄까요, 그 인과관계를 오히려 바꿔서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시장을 결정짓는 팩트는 분명히 많이 있고 우리의 투자의 성과를 결정짓는 많은 지표 중에 하나로서 참고할 만하지만, 네. 물론 금리가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건 당연히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그 금리로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진입 시점과 엑시 시점을 결정하는 건 알겠습니다. 뭐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너무나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의 관계상 축약해서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자, 1교시 미래에셋증권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배치동 최 선생님과의 즐거운 30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중국 시황 잘 전해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시장에서 고민하던 거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도 알게 됐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시면서는 건전지 잘 빼고. 네, 배터리 잘 교체하고 가겠습니다. 배터리 교체하고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